다음 시상을 이어간다. 시상에는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의 MC 박소연, 박나래. 안녕하세요. MBC 에브리원에서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되는 비디오스타의 고품격 MC를 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네, 비디오스타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민혁이고 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나래 씨, 여기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엄청난 곳인데 저 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니, 보니까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도 좀 외국어를 하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 헬로, 바이, 아이시테르요, 쉐쉐, 사와디카, 어머, 봉주르, 고테타까지. 독일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즐기고 있는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우리가 맡은 시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닌 전 국민의 애창곡을 안고 있는 장르입니다. 바로 트로트상인데요. 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트로트 부문 수상자. 어우, 축하해요. 홍진영 씨! 트로트 부문 수상자. 톡톡 튀는 매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트로트 여자 홍진영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또 트로트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 뮤직헤이 권창현 대표님, 그리고 재혁 오빠, 그리고 선영이,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권희, 윤선희, 에스리, 그리고 권희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홍글리너스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